우리 신체 중 가장 예민한 눈.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눈이 침침해졌다면, 눈부심이 심하거나 시야가 좁아졌다면 백내장과 녹내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젊은 층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증상이 확실히 나타났을 때 그때 병원을 찾았으면 뭐 그때는 많이 이제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다. 뭐 운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 건강을 위협하는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 40대 중반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사실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일을 하시고 활동하실 시기에 이제 이런 가까이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게 되니까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문서 작업이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에도 좀 이제 불편을 겪으셔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을 찾아서 노안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40대 중반에 벌써 노안이라니 하시면서 아, 네. 늙었구나. 네,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네. 네,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40대 중반쯤부터 약간 이렇게 멀리 보게 되셨어요? 예. 근데 이 노안이 사실 뭐 노화 현상의 하나니까 그냥 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사실 다른 안질환은 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특히 이제 백내장과 녹내장의 경우에는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눈이 좀 시력이 떨어지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증상이 이제 많이 심해진 경우에 병원을 찾게 되고요. 네. 병원을 찾아서 이제 백내장이다, 녹내장이다 진단을 받게 되면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빨리 병원을 찾을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환자가? 녹내장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한 100만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 녹내장 학회에서 2007년에서 8년에 이제 그 충남에 있는 남일면이라는 곳에 40대 이상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녹내장의 유병률은 3.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40대에는 한 10% 정도, 50대에는 33%, 60대에는 70% 정도까지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확 늘어나는 건 백내장이고 네. 녹내장은 나이에 상관이 크게 없이 유병할 수가 있는 건가요? 녹내장도 유병률 자체는 나이가 들면은 증가하지만 젊은 사람한테도 네, 녹내장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내장과 녹내장은 사실은 이름만 비슷한 질환인 거네요. 네. 그럼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쉽게 비교해 주실까요? 네, 그 백내장과 녹내장은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환자분들도 네. 내가 녹내장 환자도 백내장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백내장 환자분들도 자기가 녹내장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체가 원래는 이제 투명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투명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검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까만 눈동자가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얗게 변한 건가요? 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되고요. 이렇게 변하게 되면 이렇게 투명해야 될 게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시야가 뭐 침침해진다거나 아니면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야에 손상이 생기는 건데요. 초기에는 이제 시야가 조금 좁아지더라도 시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녹내장인지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 그림에서 이 노란 동그란 부분이 시신경이에요? 아니면 혈관처럼 생긴 핏줄이 시신경? 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시신경이고요. 아, 이 달걀 줄, 노른자처럼 생긴? 네, 줄같이 된 거는 네. MC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입니다. 네, 막막의 저 노란 부분에 손상이 온 것이 녹내장이고 네. 까맣게 돼야 할 눈동자가 저렇게 하얗게 채워지면 백내장입니다.
내장이다. 일단 이렇게 쉽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백내장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 보면 정말 까맣잖아요, 눈동자가. 네. 정말 투명하게 시작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혼탁해지는 건데 왜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투명해야 할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주범은 이제 노화가 되겠는데요.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투명해야 될 수정체가 하얗게 변성이 일어나서 네.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런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눈을 다쳤다거나 아니면 이제 눈에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몸에 질환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백내장이 조금 빨리 오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사용 많이 하시죠. 특히 자녀분들도 항상 휴대폰을 걸어가면서도 정말 손에서 뗄 수가 네. 없는데 근데 그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시력이 저하됐다는 걸 저도 느끼고 주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지나친 사용이 그 청색빛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네네. 혹시 뭐 백내장을 좀 당긴다든지 그럴 수 있나요? 시기를? 근데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사용이 이제 백내장을 이제 진행을 가속화시킨다던가 백내장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고요. 네. 아마 이제 젊은 사람 등에서 이제 백내장이 생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들 때문일 것 같고요. 뭐 외상이나 당뇨나 네, 그런 원인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연구가 또 계속 진행되면 그렇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이제 혹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백내장이 생기면 일단 그 까만 눈 눈동자가 하얗게 되니까 좀 침침하다, 좀 혼탁해진다 네. 이런 거 알 수가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네.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일 흔한 증상은 이제 투명해야 될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게 되니까 네. 환자분들이 뿌옇게 보인다고 많이 설명을 하시고 침침해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맨 오른쪽에 지금 호수 장면이 보이는데 네. 저렇게 깨끗하고 명료해야 할 네, 풍경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눈이거든요. 네. 이제 백내장이 없는 투명한 눈이고요. 이거 빛 때문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투명한 수정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투명한 수정체를 지난 빛이 정확하게 망막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선명한 사진, 선명한 이제 물체의 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얗게 백내장이 와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망막에 이렇게 초점을 맺지 못하고 빛이 이렇게 뻗으면서 이렇게 뿌옇게 시야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빛 번짐이 심해서 이제 눈부신 같은 걸 호소하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물체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기도 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뭐 생기는 부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밝은 곳에 가면 시력이 아예 잘 안 나오는 주맹이라고 부르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럼 밤에 더 잘 보이시고 낮에 더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밝은 곳에 가면 저희가 이제 동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게 양이 확 작아지면서 이제 시력이 좀 캄캄하고 잘 안 네. 보이는 그런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렇게 좀 까만 눈동자가 하얗게 네. 네, 이 저희가 이 사진은 환자가 이제 백내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동자를 이제 약을 넣어서 동자를 키운 상태라서 네. 사실은 이렇게 하얀 게 잘 보이는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내장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겉으로 그냥 네, 겉으로 봐서는 크게 네.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백내장도 뭐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좀 나뉩니까? 증상에 따라서 나눈다기보다는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기는 정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 뭐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초기에는 뭐 증상이 좀 다양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죠. 수술 네.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계십니다. 백내장 수술 받으신 환자분 만나봤는데 어떤 증상 느끼셨는지 들어보시죠. 제 눈이 좀 불편하다 하시던데 네.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예, 눈이 내나 침침하고 안 베이고 요 아니요 요쪽이요. 요쪽은 눈 갖고 이제 보지요 많이 이제 하죠요. 이쪽이고 내나. 답답하지요. 안경을 잘 안 끼는데 안경이 안 베이니까 또 끼면은 또 좀 덜 베이고 내나 하지 않습니까? 생활이 불편하지요. 진짜 해보니까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좋아지든지 안 좋아지든지 경과 나오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나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편 없이 시력이 좋아지신 경우인가요? 네네. 아.
그러면 그냥 모르고 방치를 계속 하셨다, 만약에. 그럼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은 시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환자분이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요. 네. 특히 뭐 이렇게 버스 번호판 같은 거를 잘 볼 수 없어서 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놓쳤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오기 전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서 오해를 사고 네, 잘 알던 사람들이랑 뭐 관계가 틀어졌다는 등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네. 네, 그런 결국 이제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면 시력이 회복이 가능한 질환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백내장이 너무 진행을 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성숙 백내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수술을 할 때 합병증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요. 어떤 합병증이요? 수술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치료 기간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안약을 더 오래 넣어야 된다거나 먹는 안약을 조금 더 써야 한다거나 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력이 회복되는 기간도 좀 길어져서 예. 아무래도 백내장은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버이날 이제 부모님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이렇게 건강 체크하시고 백내장을 발견하게 되신 가정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의심되면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백내장이 의심이 되면 일단 이제 백내장 때문에 안과를 오시게 되면 저희가 시력 먼저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시력이 만약에 잘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색등 검사 등을 통해서 뭐 각막 상태라든지 전반적인 눈 안과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눈에 이제 동자를 키우는 안약을 넣어서 동자를 키운 다음에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어느 부위에 백내장이 왔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동자를 키워가지고 이제 백내장 이외에 혹시 시력을 떨어뜨리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 이렇게 안저 검사를 통해서 눈 안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백내장 이외에 환자가 시력이 떨어뜨리는 다른 원인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면 환자와 상의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나면 인공 수정체 도수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환자 눈에 딱 맞는 그런 인공 수정체를 이제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내 눈에 넣을 네. 네. 네, 이건 색극등 검사에서 이제 나온 백내장 환자의 사진인데요. 지금 동자가 좀 커져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약을 넣어서 키운 거고 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투명해야 될 수정체가 이제 하얗게 변성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하얗게 혼탁해진 부분을 제거를 하고 네. 아까 내 몸에 맞는 그 인공 수정체를 맞췄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끼워 넣는 원리로 수술을 네, 하는 거네요.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치료는 수술이고요. 수술은 일단은 이제 부분 마취를 해서 각막 절개를 하고요. 네. 각막 절개를 한 후에 이제 수정체는 굉장히 얇은 막으로 이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얇은 막을 포셉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진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라서요. 조심해서 지금 막을 제거하고 있고 지금 이건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막을 제거한 후에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정체를 제거하는데요. 그거를 이름은 이제 저희가 초음파 유화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백내장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뭘 빨아 당기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혼탁해진 부분을 인공 수정체를 환자 눈의 도수에 맞는 인공 수정체를 이렇게 삽입을 하면 네. 수술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잠깐 보기에 그 인공 수정체가 우리가 왜 컨택트 렌즈 있잖아요. 소프트 렌즈 네.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아. 재질도 약간 비슷하고 해서 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딱 집어넣고 삽입을 하게 되면 바로 막 환하게 보이나요? 아, 예, 일반적으로는 바로 잘 보이시는데요. 네. 이제 수술을 아무래도 하고 나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염증이라든가 뭐 각막의 부종 같은 게 좀 생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시력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성숙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결국 시력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눈이 백내장이라는 게 한쪽만 오고 한쪽은 안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양쪽에 오게 되면 같이 오죠? 일반적으로 양쪽에 오는데 뭐 네. 사람에 따라서는 한쪽이 조금 먼저 오고 반대쪽은 좀 늦게 오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양쪽 다 받아요? 아니면 한쪽 먼저 이렇게 따로따로 받나요?
그 양눈에 백내장이 온 경우에도 저희가 양쪽 눈을 같이 수술하진 않고요. 한쪽 눈을 수술하고 한쪽 눈 상태의 경과를 보고 반대쪽 눈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얼마나 그 기간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자랑 의논해서 대부분 결정하는데 환자분이 이제 많이 답답해하시고 빨리 수술하기 원하시면 뭐 수술하고 뭐 2, 3일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경과를 보고 하시기 원하는 경우는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부분 마취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눈에다가 막 주사 찌르는 거예요? 아, 주사를 찌르는 건 아니고요. 눈에다가 이제 쓰는 안약이 있어서 아. 그 안약을 넣고 네. 이제 눈을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훨씬 낫네요, 방법은. 네. 근데 부분 마취 말고 예를 들어서 막 전신 마취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까?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부분 마취를 하려면 환자분이 수술하는데 굉장히 협조가 잘 되셔야 되는데 환자가 뭐 치매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수술방에 누우면 굉장히 극도로 불안함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전신 마취 자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병이나 드신 분들이나 뭐 뇌졸중이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생명에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 자체를 이제 연거푸 두 번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양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한번 전신 마취를 할 때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 네. 자, 시신경은 그러면 왜 손상이 되는 건지 보통 우리가 녹내장하면 안압을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어떤 네. 관계가 있습니까? 네, 눈을 이렇게 지금 만져보시면 네. 눈은 굉장히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눈이 굉장히 말랑말랑한데요. 네. 이게 그 밖으로 흐르는 눈물 말고 눈알 안에도 방수라는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만지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방수라는 물은 항상 일정량이 만들어지고 일정량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방수는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못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방수가 쌓이게 되면서 안압이 오르고 눈이 굉장히 빵빵해지게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수는 잘 되는데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잘 그렇죠? 만들어지는데 네.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압이 오르게 되고 네. 그렇게 안압이 오르다 보면 이렇게 눈이 빵빵해지면서 시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신경이 손상이 온다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네.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 한국인을 대상으로 봤더니 전체 녹내장의 77% 정도에서 한국인들은 이제 정상 안압을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압이 정상이니까 나는 녹내장이 아닐 거다 생각하고 예.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고 안압이 정상이라도 꼭 뭐 눈에 어떤 증상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안과를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보통은 안압 때문에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상 안압인데 녹내장의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인가요? 네, 한국인의 경우는 더 한국인의 많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질환이 이 녹내장인데 네. 안압 외에 또 시신경을 뭐 손상시키는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상 안압 녹내장에 관해서는 아직도 활발하게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제 안압 이외에 아마 그 눈 시신경에 그 혈류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 손상이 일어나서 시신경에 어떤 손상이 일어났다고 지금 보게 됩니다. 네, 아까 그 노란 부분이 시신경이라고 네, 시신경이고요. 하셨는데. 이게 시신경에 이렇게 혈관, 피가 이렇게 나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혈액 공급의 장애 때문에 시신경 기능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네. 정상 안압 녹내장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 안압을 설명할 때는 그 시신경 자체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안압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아주 많이 빵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시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녹내장이 생기는 그러니까 시신경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체가 약하다는 거는 내가 그럼 자체가 약하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네. 그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에 있어서 제가 뭐 딱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정상 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도 결국은 정상 안압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손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치료하기 전에 안압보다 훨씬 더 안압을 낮춰주는 그래서 시신경이 정상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안압보다 더 낮춰서 시신경이 손상받는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네, 방지하는 그런 치료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그 안압을 낮춰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상안압 녹내장의 진단을 받으면. 아, 진단을 받으면? 예, 그러면 정상안압 녹내장은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냐, 안압이 정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데 이 정상인 안압에도 시신경이 손상을 받을 만큼 그 시신경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 정상인 안압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치료 전에 그 안압을 측정하고 그 치료 전에 측정한 안압보다 약물을 사용해서 훨씬 더 낮춰주는 네,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녹내장으로 고생하신 환자 두 분이 계셨는데요.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일 처음에 뭐 그냥 신경을 좀 쓰고 이랬는데 눈이 튀어나올 듯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일하다가 이제 눈이 진짜 너무 하겠다 싶어서 그 제가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왔어요. 급성 녹내장이라대요. 급성 폐쇄성 녹내장이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눈이 튀어나올 듯이 아프다 하셨는데 그전에는 증상이 없었어요? 예, 그전에는 증상이 없었고 그전에는 아파도 조금 이래 약간 눈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예, 좀 한참 있으면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었고 눈이 마치 금방 튀어나올 듯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게 됐어요. 일단 예전부터 운동 같은 걸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 간혹 이제 위쪽에서 날아오는 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증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러려니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곤 했었는데 작년쯤 우연히 시야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거기서 이제 시야가 조금 결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 조금 검사들을 더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녹내장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0세 네. 청춘이신데 네. 그 녹내장 진단 받으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네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녹내장은 나이가 들면 유병률이 더 증가하는 거로 돼 있지만 네. 젊은 녹내장 환자분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약간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자분이 잘 모르고 지내시다가 네. 이제 증상이 생겨서 이제 병원을 찾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네. 이제 받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20, 30대 분들이 이제 뭐 시력 교정술 같은 거를 많이 받으니까 안과를 많이 찾게 되시고 네. 안과를 찾아서 검사를 하게 되니까 아마 이렇게 좀 빨리 네, 녹내장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어떤 경로로든 빨리 발견되면 좋은 거잖아요. 네. 예, 젊은 층에서도 녹내장이 늘어나고 있네요. 네네. 근데 앞서 그 여성분의 경우에는 갑자기 막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급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저희가 녹내장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여자분과 남자분이 아예 증상이 이제 호소하는 증상이 달랐던 것처럼 이제 그 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대부분 뭐 시력이 나빠졌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내시다가 네. 진행이 많이 된 후에 아 내가 시력이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대서 병원을 찾아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급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안압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시력 감소뿐만 아니라 안통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구토, 두통까지 동반을 하기 때문에 뭐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성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시신경이 약간 손상을 받고 시야가 좁아진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 여기 방청객 분들도 그렇고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어떤 증상인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만성 녹내장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이렇게 작은 구멍 같은 걸로 이렇게 밖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밖을 보시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네.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쪽이나 아래쪽, 위에 쪽 시야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길을 가다가 이제 뭐 장애물 같은 거에 잘 부딪힌다고 이렇게 호소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 시야가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조금 힘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위에쪽 시야가 이제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환자가 뭐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아까 그 젊은 분도 네, 공이 테니스. 안 보인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니스를 친다 네, 공이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을 치는데 뭐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 게 잘 안 보인다던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오는 경우가 조금 네. 네,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 급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가 그냥 가만히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제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구역질도 나니까 아, 이게 큰 병이 아닌가 해서 병원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실제적으로도 두통이나 구토가 동반되기 때문에 뇌출혈과도 감별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무서운 질환이 녹내장이어서 네. 빨리 사실 건강검진 그 정기적인 검진에서 발견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녹내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녹내장 아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정확한 녹내장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녹내장 이제 검사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이 아까 병이 생기는 경우라고 해서 시신경을 위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보였던 이제 시신경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왼쪽이 정상, 오른쪽이? 예,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녹내장이 온 시신경이 되겠고요. 네. 이거는 망막 성류층 검사라는 걸 통해서 또 이제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빛간섬 다층 촬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신경이나 망막신경 섬유층을 그냥 저희가 사진으로 봐서는 사실은 손상 정도라든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손상됐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검사는 그 시신경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표와 숫자와 그리고 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신경이 결국 손상이 되면 나타나는 게 시야 손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시야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야 검사가 어느 쪽에 우리가 눈을 봤을 때 어느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손상이 됐는지 보여주는 검사가 시야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환자의 왼쪽 눈이 되겠고요. 이제 위에 쪽하고 아래쪽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검게 시야가 좁아진 그런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네.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도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그 단계, 진행 단계를 네. 이렇게 화살표를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요만한 그 시야로 좁아질 네. 때까지 그 만성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화살표가 다시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막아졌어요. 아, 네, 비가역적이라는 얘긴데. 네네. 그러면 완치가 뭐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빵빵해진 눈에 안압을 이제 낮추는 치료고 정상 안압 녹내장인 경우에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안압보다 더 많이 안압을 낮추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완치는 불가능하고요. 녹내장 자체는 진행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해서 이 진행을 빨리 진행하는 것을 천천히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녹내장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내장은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제 치료를 잘해서 이런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자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게 아니라 진행을 아예 스탑시킬 수는 없어요? 아예 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냥 네. 거기서 그만? 아직까지는 저희 현대의학으로는 이 진행을 완전히 100%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치료는 종류라든가 진행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만성 녹내장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약물 치료로 안압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진다고 하면 뭐 그냥 약물 치료를 계속 하겠지만 만약에 약물 치료로 원하는 안압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네. 그 레이저 치료로 이제 또 안압을 얻을 수 없다 하면 수술적 치료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레이저로 네네. 홍채 절제술을 한 건가요? 네네. 이거는 레이저 홍채 절제술을 한 거고요. 이거는 급성 녹내장 환자의 이제 치료법이 되겠는데 네. 이제 급성 환자가 와가지고 안압을 어느 정도 낮추고 나면 저희가 레이저 홍채 절제술을 이용해서 이 홍채라고 하는 갈색 눈동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으로 이제 방수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완전 배수를 시켜주는? 네.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치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녹내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안압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제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수술 방법이 이제 섬유주 절제술과 밸브 삽입술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안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눈이 굉장히 빵빵해지게 되니까 이 방수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져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들어지는 건 정상이고 빠져나가는 건 잘 안 나가니까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섬유주라는 곳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이제 이쪽으로 배출이 잘 되게 네.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요. 예. 또 밸브 삽입술이라는 걸 해서 이 밸브를 눈 안에 삽입을 해가지고요. 이 밸브를 통해서 방수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수술도 뭐 하게 됩니다. 이름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원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춰주는 것. 네네. 그럼 교수님, 백내장은 왜 그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저 버스 번호도 잘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녹내장은 그 시야는 좁아지지만 내가 보이는 범위 내에서는 물건이 잘 보입니까? 네. 시력이 이제 말기 녹내장, 그러니까 완전히 다침, 이렇게 눈에 전부 다 녹내장이 다 가려지기 전까지는 네, 아주 좁은 곳을 통해서라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시력을 측정해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시력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백내장과 녹내장이 어떻게 다른 건지 확실히 아셨나요? 네, 그동안에 약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셨었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어떤 분이 궁금하신지. 예. 저희 남편이 어릴 때 이게 수정체 네. 좀 이상이 생겼어요. 어릴 때요? 예, 스크래치가 조금 났었는데. 네, 그걸, 외상을 입으셨어요? 네, 그걸 계속 진행되면서 눈이 자꾸 나빠지고 침침하고 안 보이고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만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발의했고요. 아, 지금, 좋아지셨어요? 네, 완전히 좋아진 상태인데 나머지 이제 오른쪽 눈도 백내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왼쪽 받으셨는데 오른쪽은 지금 정상이시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떨까요? 그러니까 백내장의 주요 원인이 아까 노화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느렸듯이 이제 지금은 괜찮으시더라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오른쪽에도 백내장은 올 수 있습니다. 뭐 왼쪽에 오른쪽 눈에 뭐 외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크게 병이 없다고 하시면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 눈 때문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더 빨리 온다든지? 아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 그 남편. 방청객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 어떤 증상 때문에 그 가서 백내장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오른쪽에도 오시면 아 이제 백내장이 왔구나 이거를 아실 거라서 경험적으로 네, 네 예. 빨리 가서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녹내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네. 여쭤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봄이 되면은 꽃가루가 날리면은요 굉장히 눈이 뻑뻑하고 이렇게 눈을 뜨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피곤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눈이 쉽게 안 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제 안과를 한번 찾아뵀더니 저 같은 눈은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녹내장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녹내장의 가장 좋은 관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빨리 발견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관리일 것 같아요. 정기적이라는 거는 1년에?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만 40세 이상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진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눈이 뻑뻑한 증상이라든가 뭐 그런 증상은 녹내장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 없는 질환인 것 같은데 아마 안과에 가셔서 그런 증상으로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녹내장이 좀 의심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진단을 받으셨던 경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녹내장이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해서 녹내장을 빨리 발견해서 만약에 녹내장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런 녹내장도 더불어서 앞서서 백내장까지도 좀 네.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사실은 가장 좋은데 아쉽게도 예방법이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도 결국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머리에 저희가 흰머리 나는 거를 사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네, 백내장이 오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백내장도 너무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하거나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내가 눈이 좀 침침하다거나 불편하다고 하면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눈에 외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뭐 당뇨나 그런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빨리 백내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녹내장의 경우에도 저희가 확실한 예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항상 말할 때 녹내장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초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늦추면 뭐 실명까지 가는 거를 얼마든지 방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네. 꼭 녹내장을 이제 진단을 빨리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쯤 돼서 뭐 예방법, 뭐 생활 습관 이런 거 여쭤보면 네. 보통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뭐 금주, 금연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기 검진, 그죠? 조기 네. 발견, 네, 맞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강조해 주시네요. 네. 예. 어떤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아, 제가 녹내장이랑 백내장 환자를 주로 보다 보니까 녹내장 환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녹내장은 진행하는 이제 질환이다 보니까 한번 녹내장을 진단받으면 거의 평생 동안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녹내장으로 인해 손상받은 신경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녹내장 치료를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사실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는 거는 느끼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진단을 받고 나면 의욕적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증상도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평생 동안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부담이 네. 되는지 이제 치료를 하는데 쉽게 지치시고 또 치료에 이제 처음에는 의욕적이시다가 점점 이제 치료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시신경이 더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자는 더 이제 의욕을 잃게 돼가지고 악순환이 되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녹내장에 진단 받으면 녹내장이 뭐 병이니까 좋지는 않겠지만 녹내장에 진단 받으면 녹내장도 열심히 잘 치료만 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 받았다고 너무 이제 상심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매일 사실 뭐 세수하고 얼굴에 로션 바르는 것처럼 네. 안약 넣는 것도 습관이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습관을 만드셔서 녹내장 치료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이제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 눈은 정말 우리 몸에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해 주셨듯이 최근에 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좀 오래 되셨다면 빨리 날짜 잡으셔서 이 눈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안과 김정림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